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작가예요. 자, 오늘은 기본 니트 4종 리뷰와 착용샷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들 아실 만한 유명한 브랜드 제품도 있고 잘 모르시는 브랜드의 제품도 있는데 제가 직접 입어보고 추천해드릴 만한 이유가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해봤어요. 단품이나 이너로 활용하기 좋고 퀄리티도 좋은 니트 4종 리뷰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린더 워드로브의 앤디 캐시미어 블렌디드 베이징 니트입니다. 가격은 72,000원. 컬러는 6가지로 나왔는데 다 예쁜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오트밀 컬러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림더 워드로브는 가방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올해 가을 겨울 시즌부터 의류도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옷을 참 잘 만들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원단은 울 95, 캐시미어 5, 고가의 혼방 원단이고 두께는 살짝 얇은 느낌인데 핏이 잘 나와서 단품으로 입기에도 부담이 없고 특히나 자켓이나 코트 이너로 활용하기 딱 좋은 니트입니다. 자, 바로 맨몸에 입어보면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보시다시피 넥라인이 잘 떨어지고 소매와 몸판 시보리 끝이 탄탄하지만 그렇다고 막 과하게 조이진 않아서 입었을 때 정말 자연스러운 핏이 잘 나옵니다. 촉감은 포근하고 보온성도 좋은데 약간 까슬거림이 있는 편이고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맨몸에 못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 두께가 두껍진 않지만 이렇게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체형 보정도 정말 잘 되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품도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하고 밑단에 시보리가 있어서 넣어 입기 정말 좋은 니트예요. 컬러는 밝은 베이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단색이 아니라 살짝 진한 색의 실이 섞여있는 원단이라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심심하지 않고 특히나 요즘 대세 중 하나인 이런 베이지 톤의 체크 자켓이나 코트와 매치하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포근한 느낌의 기본 니트, 넣어 입기 좋은 니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나브의 에센셜 자카드 라운드 니트예요. 가격은 54,800원.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카키, 웜샌드, 아보카도, 민트, 브라운 컬러가 예쁜 것 같고 영상에서는 아보카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나브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미니멀한 느낌의 아이템이 많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브랜드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원단은 울, 비스코스, 나일론, 아크릴 혼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울이나 캐시미어 이외에 다른 섬유가 혼방되면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제품을 보고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단 퀄리티가 정말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바로 맨몸에 입어보면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일단 되게 부드럽고 짱짱한 느낌입니다.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보온성도 되게 좋고 까슬거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자연스러운 핏보다는 각을 잘 잡아주는 느낌으로 체형 보정 효과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보리도 너무 흐물거리지 않고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기장이 길게 나오지 않아서 뭐 굳이 넣어 입지 않아도 잘 맞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표면에 기모, 털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서 보풀도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색감도 정말 잘 나왔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고 따뜻하면서 체형 보정이 잘 되는 니트를 찾는 분께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브랜디드의 프리미엄 소프트 울 미니멀 스웨터입니다. 가격은 74,000원. 컬러는 6가지로 나왔는데 다 예뻐 보이고요. 영상에서는 스카이블루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브랜디드는 크림진, 청바지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근데 작년부터 이 니트 제품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믿고 사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원단은 메리노 울 100%로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매와 몸판에 시보리가 없다는 점이에요. 바로 맨몸에 입어보면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고요. 울 100% 소재답게 정말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까슬거림 거의 없고 정말 포근한 느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매와 몸판에 시보리가 따로 없어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나름 미니멀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 제품도 어깨선이 살짝 떨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세미 오버핏이 나옵니다. 그리고 색감이 정말 연한 파스텔 톤으로 잘 나와서 이렇게 크림진과 함께 코디했을 때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니트예요. 그래서 포근하고 미니멀한 느낌의 울 니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팩의 프리미엄 울 니트 세미 오버 제품입니다. 가격은 56,000원. 니트 컬러도 진짜 다양하고 핏도 오버, 뉴오버, 세미오버 있는데 저는 세미오버를 선택했고요. 컬러는 가을 겨울에 잘 맞는 브라운으로 골랐어요. 뭐 퍼스널팩은 예전부터 기본템 잘 뽑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바로 이 제품인데요. 원단은 울, 아크릴 혼방으로 되게 탄탄한 소재예요. 바로 맨몸에 입어보면 사이즈는 스몰을 피팅했고요. 이 니트 특유의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정말 탄탄한 느낌이고 두께감도 은근 있어서 정말 따뜻합니다. 진짜 막 굴려 입어도 멀쩡할 것 같고 이 원단 표면에 일어나 있는 털이 거의 없어서 보풀도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까슬거림이 살짝 있고
넥라인이 좀 좁게 나온 편이라서 목이 두꺼운 분들은 핏이나 사이즈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보리는 소매, 몸판 둘 다 있는데 길이가 짧아서 나름 미니멀한 포인트가 있고 핏은 정핏에 가까운 세미 오버핏인 것 같아요. 넣어 입을 필요 없이 기장도 적당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변형 걱정 없이 튼튼하고 따뜻한 기본 니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단품,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니트 4종 리뷰와 착용샷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니트 잘 골라서 가을 겨울 코디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